8월 17일 금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오는 21일로 예상됐던 인천 광역버스 운행 중단 우려는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인천시가 폐선 신청이 들어온 광역버스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업체들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광역버스 업체 6곳이 신청한 전노선 폐선 신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와 기사들을 그대로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업체들이 요구한 재정 지원과 준공영제 포함은 받아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걸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면 받아주겠습니다. 받아서 공영제로 갈 겁니다. 시의 입장을 확인한 업체들은 스스로 폐선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폐선을 우리가 하게 되면 뭐 교통 대란이 또 일어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운영을 하겠다. 폐선을 예고했던 이 광역버스들은 서울역과 강남역 등으로 계속 운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한숨 돌렸습니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지하철을 두 번, 세 번씩 갈아타고 현장까지 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광역버스 폐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광역버스 6개 업체에 올해 적자 예상액은 43억 원. 2020년에는 80억 원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어려움도 많고 우선적으로 임금 보조를 시에서는 좀 해주는 걸 기다려 원하고요. 인천시는 오는 10월 지역 버스 노선 수익 구조 분석 등을 마치면 광역버스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중학교 무상 교복과 관련해 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복을 직접 주는 방식과 교복 구입비를 주는 방식이 서로 팽팽히 맞섰는데 경기도의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경기도 무상교복 조례는 지난 3월 민경선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학교가 중심이 돼서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중소교복 업체들은 현물 지급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 4개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복 시장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극심한 경영난에 다 지금 굳어쳐 있는데 결국은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다들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해당 조례는 논란 끝에 지난 9대 도의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재상정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별로도 지급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무상교복 대상도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시군별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전원과 고등학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생 그리고 그 학부모까지 해서. 경기도의회는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다음 달 1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복지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 투자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3조 6,74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 한 해 시 예산의 11.5%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 병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데도 제대로 부양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7만 6천 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서민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등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에 옥탑방 무더위를 식혀줄 쿨루프 시공을 추가 지원합니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열 반사 효과가 있는 밝은색 페인트를 칠해 바닥 온도를 낮추는 공법입니다. 쿨루프 시공을 하면 옥상 바닥 온도가 10도 정도 낮아지고 건물 실내 온도는 2, 3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시는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6월부터 지역 아동센터와 도봉구, 저층주택 밀집지역 등 90곳에 쿨루프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포항시, 경주시가 어제 울산시청에서 해오름동맹 제2차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결성된 해오름동맹은 세 도시가 동해 남북권의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행정협의체입니다. 울산, 포항, 경주시는 동해 남북권을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관광벨트 조성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해수욕장 운영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일주일 연장합니다. 포항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 상인들이 타격을 입자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포항시 해수욕장 6곳 가운데 4곳은 전년도 대비 이용객 수가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해수욕장 기간 연장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조사 결과 전남 지역 여름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남 지역 백길 이용객은 67만 1,00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 3천 명보다 8.5% 감소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피서객 감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